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네. 언제 또 몰려올지 모르니 방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네. 명심하겠사옵니다, 태우마마. 강조 장군이 거란군에게 잡혔단 말인가? 그렇사옵니다. 통주는 이미 무너졌고 호경성도 함락 직전이었사옵니다. 지금쯤은 적군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것이옵니다. 대하! 사세가 위급하오니 몽진을 서두르셔야옵니다. 중추왕상의 말이 옳사옵니다, 폐하. 경연까지 내려오기 전에 서두르셔야옵니다. 몽진을 서두르셔야옵니다, 폐하. 그럴 수는 없소이다. 황제인 짐이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을 칠 수는 없소이다. 차라리 저 거란의 황제와 맞서 싸우다 죽겠소. 폐하, 지금 개경에는 거란군을 막을 군사가 없사옵니다. 만일 폐하께 오서 거란군 손에 잡히게 된다면 이 나라의 존망이 흔들리게 되옵니다. 부디 분한 마음을 누르시고 몽진을 떠나셔야 하옵니다, 폐하. 폐하, 정이 몽진이 내키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항복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옵니다. 오, 그 소리요. 대사시랑 항복을 한다는 것은 이 나라 고려가 없어진다는 얘기오이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거란군의 신하가 되겠다는 소리입니까? 하나, 강조 장군이 잡히고 통주까지 무너졌소이다. 비난을 가더라도 곧 붙잡히고 말 것이오. 폐하, 원통하고 분한 일입니다마는 항복을 하는 것이 폐하의 안녕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안위까지 지키는 길이옵니다. 그렇지 않소이다. 비록 강 장군은 잡혔다고 하나 아직 양규 장군이 건재하고 흥화진이 함락되지 않았으니 그들이 곧 적의 배후를 칠 것이옵니다. 또한 호경성도 아직 함락되었는지 그 사실 여부를 알 수가 없사옵니다. 아니, 일단 몽진을 가셔서 상황을 살피셔야 하옵니다, 폐하. 강조 장군이 무너진 판에 남은 오합지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애초에 항복을 해야 한다 하질 않았습니까? 항복만은 아니됩니다. 선조들이 피땀 흘려 쌓아놓은 사직을 무너뜨리느니 싸우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모두들 그만하시오. 짐은 강감창공의 말을 따를 것이오. 몽진은 굴욕적인 일이나 양규 장군과 김숙흥 장군 그리고 남은 고려군을 믿고 적들을 물리칠 기회를 볼 것이오. 모두 몽진 준비를 서두르시오. 강조가 붙잡히고 폐하는 남쪽으로 피난을 간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한데, 강조가 잡혔으면 선왕을 살해한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요, 마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도 어서 빨리 피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긴, 저 거란 놈들한테 붙잡히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뭐부터 챙겨야 하지요? 폐물만 해도 그냥 몇 개짝이나 될 텐데 그냥. 진강자! 어찌 된 긴가? 어디서 오는 길인가? 허경에서 오는 길입니다. 혹 병부상소와 형부사세를 보지 못하였습니까? 이미 황궁에와 강 대장군의 납포 소식을 알려주었네. 병부상세의 말로는 호경도 위험하다는데 함락된 것인가? 그것은 모르겠사오나 그 두 사람의 배반 때문에 대도수 장군께서 적에게 납포되었습니다. 무상서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같이 적을 치자 해놓고 도망을 치다니요. 네 이놈,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 짓거리는 것이냐.
우리도 최선을 다해 적과 싸웠으나 패퇴하여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곳이야 이놈아! 거짓말 마십시오! 거란 진영에서 두 분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놈이 무례하구나! 중앙장 따위가 감히 니한테 함부로 입을 올리는 것이냐? 그 모가지 온전히 보존하고 싶거든 쓸데없는 유언비어 퍼뜨리고 다니지 말아라! 갑시다, 병무상사! 무슨 일인가? 흥하진의 양장군이 남아에 적들이 함락시킨 곽주성을 달아냈다 합니다. 그게 정말인가? 아 그렇다니까요. 곧 곽주성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옮긴다는 양장군의 현령이 왔습니다. 곽주성은 흥하진과 안주 사이에 있는 성으로 거란군이 흥하진 성과 통주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우회에 내려와 최초로 함락시킨 성이다. 거란이 서경을 공격하고 있을 무렵 양귀의 군대는 이 성을 재탈환했는데 곽주성의 탈환은 이 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곽주가 북계 서로의 요충지 거란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퇴로를 막는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이다. 적을 쫓아 개경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강장군이 적에게 나포되었고 개경의 황제가 위험한데 예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소. 하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대도서 장군도 실패한 듯한데